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 권익위원회 얘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선관위와 코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죠. 휴일인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갑자기 오늘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린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아마 공정성 의혹 때문에 가상자산 저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2인자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조사 발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례는 일단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논의도 안 됐는데 혼자서 이만큼 전 국가적인 중요 이슈를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게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전 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물론 뭐 공정성 의혹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의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측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본인도 같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라. 야, 지금 완전히 팽팽합니다. 어쨌든 전 위원장을 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국민의 권익이 아닌 민주당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돼도 권익위가 침묵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공공기관장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역시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며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제원만 선출. 장제원 의원이면 국민의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오늘 장제원 의원은 여당 몫인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당 몫으로 정해졌던 교육위, 행안위,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공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죠? 민주당 안에선 교육위는 박홍근, 행안위에는 정청래, 보건복지위에는 한정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의원은 전 원내대표, 정 의원은 현 최고위원, 한 의원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쇄신의 방안으로 기득권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쇄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선정을 할 겁니다. 다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고 여러분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시끌시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